뿌리수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비타민 나무 열매인데요. 보리수 나무 열매가 지금 익었는데 비타민 나무도 보리수과거든요. 아, 제 바람은 비타민 나무 열매도 보리수, 이 왕보리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 비타민 나무 열매, 보리수 열매만큼 커주면 안 되겠니? 짜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영상으로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비타민 나무 열매가 사실은 요만해요. 네. 그래도 뽀록뽀록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으면 약간 풋사과 맛이 나요. 그리고 비타민 열매는 지금 먹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다른 비타민 열매도 요만큼 크고 있고요. 자, 오늘의 비타민 나무 열매도 잘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자, 열매 하나하나가 다 크기도 맛도 다르고 나무가 다 다른 겁니다. 얘가 가장 큰 열매예요? 아, 보기 좋죠? 우리 아버지 일 나가신다. 그리고 암수 구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 아래에서 위로 얘가 이렇게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찍어주시면 제가 확대를 해서 암수 구분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얘가 순나무고요. 얘는 당연히 열매가 있으니까 암나무겠죠. 그런데 지금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